오늘은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성탄절 전에 네 주를 강림절로 보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말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다 다르지만 기다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란 것이 능동적입니다. 넉넉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이 사주의 강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오셔서 머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도록 한 달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시간, 준비시키는 시간이 이 강림절인 것입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온다고 해서 한국에서만 2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자고 가는데 방탄유리 설치하고 개인 밥그릇, 운동기구 다 데려왔습니다. 또 그가 온다라고 하면서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재계,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재계 재벌 총수들이 3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몸수색을 마치고 검색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이제 이 사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있어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 있을까?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환심을 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받은 사랑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생명 받았으면 오롯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47편입니다. 주님, 제 삶에 와주십시오. 오셔서 머무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강림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할렐루야로 그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우리 아동부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네, 명령입니다. 명령. 일반적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래 이 권위라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온전히 작동하면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믿고 따를 만한 지휘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신뢰할 만한 권위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를 닦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저희도 저희 아이들 이 닦이느라 고생입니다. 머리 감기는 것, 머리 하루 안 감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 부모의 권위 안에 이런 일들을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죠. 건강에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싫었지만 성장해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 권위를 따랐던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권위는
이를 따르는 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 권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따르는 이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그래서 명령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이 권위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억압과 강요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위적이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이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위라는 것이 고압적인 자세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만 일방적으로 하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억지로 따라야 하는 밀린 과업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2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어떻습니까? 억지스럽습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먼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저 거대한 바벨론을 꺾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밀어내고 근동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약속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70년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달만 집에 사람이 없어도 먼지로 가득하죠. 근데 70년간 그 땅이 버려진 것입니다. 폐허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꾸고 돌보지 않았던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사이에 그 주변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기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70년 만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들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뭐라고 노래하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수많은 수천 수만의 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 별들이다라고 뭉뚱그려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공해서 금의 환향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얻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작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것입니다. 고레스의 지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아직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건재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워줄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모두 창조하셨고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들의 이름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 작은 별들 중에서도 작은 별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했던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연약한 백성들도 기억하시는구나.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 회복할 수 있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은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시작하는 나라는 시가 있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시작하는 그 이름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불리고 있습니다. 그 시들을 쓴 시인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죠. 출산을 맡았던 의사의 실수로 이제 뇌를 다쳤습니다.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 집안도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분유한 병 제대로 먹을 돈도 없어서 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역시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7살 때까지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어떻게든 이 딸 좀 살려보려고 낫게 해보려고 은사집회 데려가서 기도도 받게 해보고 뭐 용하다는 침 놓는 분께 데려가서 침도 맞아봤지만 낫지 않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살이 지나면서부터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는 매일매일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원망과 좌절의 악순환을 반복한 지도 수년이 흐릅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신기했던 것은 그 마음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글자를 보게 되었는데 한글도 아니었고 영어도 아니었고 뭐 중국어도 아니었고 뭐 어떤 글자였는데 그걸 읽을 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글자가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시작으로 이 송명희 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욱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고 문학이나 시를 배워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 시상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노와 절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언제나 죄송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서 휠체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지금도 너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항상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격려가, 그 주님의 격려가 이 송명희 시인이 당시 처해 있었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격려였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이게 안 잡히더라는 거죠. 그저 마음이 계속해서 서글펐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나가던 그 연희동 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니까지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친한 친구까지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 되니까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를 하나 쓰도록 하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가 이제 85년도에 최덕신 사역자를 통해서 노래로 만들어지게 됐죠. 나란 제목의 시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써놓고 보니까 기가 차더랍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친구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라고 시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완성해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시를 마무리 짓고 발표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나에게 여전히 귀한 존재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가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겠다. 너는 이미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야. 자신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공감하기 힘들었던 그 찬양의 제목들이었고 이유였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고백대로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복을 받으라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곧 은혜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전히 명령이죠. 그러나 또한 여전히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지키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진 성벽이 너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 되시고 안전한 성문 되십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그 삶으로 높이며 찬양하는 이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돈과 명예를 차지하는 것, 물론 하나님 그것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다. 이게 그 자녀들에게 주신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 그 지역, 그 경내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찬양하는 이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이 남아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보이시며 보이시는 도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걸음걸음 그 걸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림절 첫 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비록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가서 가꾸고 살아야 할 예루살렘 성 폐허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해내기에는 나란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만 모아서는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작고 작은 그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메마른 땅, 저기서 뭐가 되겠어? 하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생명의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예루살렘을 끝내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